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락의 수질 강사 구경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1차 시험을 통과를 하시고 이제 2차 준비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래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1차를 통과하셨으니까 이제 2차도 통과를 하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2차 시험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출제가 되고 이런 여러분의 막막함을 이제 좀 풀어드리고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23년 대비 2차 실기 합격 전략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2차 시험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하냐 요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100% 주관식 필답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필 시험이죠. 그리고 주관식으로 작성이 되고요. 자, 보통 보면 우리가 1차에서 보면은 이제 일과목의 개론 그리고 상과목의 방지 기술. 여기에서 대부분이 출제가 되고 일부 상하수도 계획이라던가 요즘 들어서는 일부 공정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기사랑 산업기사 둘다 이제 문제 수는 18문제로 동일하고요. 시험 시간은 기사랑 산업기사 이렇게 30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여러분 점수를 획득을 하셔야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제가 1차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우리는 100점 맞으려고 혹은 상대평가라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평가죠. 60점 이상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정말 얻어야 될 거는 챙겨야 될거 확실히 챙겨서 여러분 가셔야 되는 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기사랑 그다음 산업기사 시험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출제되는지 출제 경향을 보면요. 첫 번째 이제 유형별로 보면은 지금 기사랑 산업기사가 지금 계산형 서술형으로 나눴을 때 조금 경향이 최근 20년, 21년 비해서 22년은 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어떠냐? 유형별 출제 경향이 안정화돼서 이제 계산형 서술형이 비율이 60 6대 4, 그러니까 60%, 40%, 약요 정도로 기사, 산업기사 둘다 동일하게 들어가서 계산형 비중이, 한마디로 2대 서술형이 1이다. 그죠?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술형 비중이 최근 2년보다 좀 감소하고 있어요. 아마 요게 올해도 계속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산형 서술형 복합 문제가 한두 문제씩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나오고 있고, 출제 경향은 그래서 예년과 비슷한데, 요 유형별로만 좀 비중이 좀 변경이 됐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유형 문제 보면은, 이 신유형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 네, 있던 문제를 가지고 기사랑 산업기사 문제은행 방식이죠. 그러니까 기존 문제를 가지고 그냥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출만 보면은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니까 점수를 얻기가 쉬웠는데요. 이 부분이 95%가 기존 문제로 출제가 되고 한두 문제 정도만 이제 새로운 문제가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오는 부분이 보통 보면은요. 계산형 서술형 복합 문제나 이런 설계를 하는 문제 해결 문제 이런 것들 특히나 그래서 서술형 문제에서 신유형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요건 예로 제가 들어놓은 거예요. 그죠? 반응조 상황이 주어지고 여기서 어떤 문제 발생할지 반응조 순서 맞추고 잘못된 부분 혹은 역할이 뭔지 이런 것들 혹은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신유형 문제로 그러니까 설계에 관련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근데 20년, 21년 경향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유형 경향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수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출제 경향이 작년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린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합격 전략. 첫 번째 보면은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보면은 계산형이 출제 비율이 60%죠. 그리고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요? 자, 먼저 공식을 암기를 하고 그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문제를 가지고 이 공식의 문제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풀잖아요. 요게 이제 계산 문제 푸는 한마디로 순서예요. 그러면 근데 보면 엄청 까다로워 보이죠? 그죠? 계산 문제 훨씬 푸는 시간도 많고 까다로워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이라든가 이런 범위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그리고 이 문제 풀면 저 문제도 풀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계산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범위가 좁고, 그러니까 특히나 기존 문제에서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점수 얻기가 좀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형 문제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기존 문제 분석으로 변형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고 있어요. 신유형 문제로. 그래서 요것도 신유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분석이라는 거, 문제 분석해서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전 문제랑 뭐가 다른지, 뭐가 꼬여서 더 나았는지 이런 것들 같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 비율은 40%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범위가 엄청 넓다는 거예요. 자, 얘는 공부 방식은 굉장히 단순해요. 암기만 하시면 돼요. 서술형이니까 외우기만 하면 되죠. 근데 그 외울 범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이 뭐냐면 빈출, 자주 나오는 거한 50개 정도만 추려서 이것만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60점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형에서 안정적인 점수 확보하고, 서술형은 솔직히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나오는, 매회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빈출 문제 위주로 해서 여기 서술형은 철저히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답안 작성 연습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주관식에 약해요. 그죠? 논술에 약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 보고 나서 이제 논술 시험 봐야 돼서 그때 봤던 게 솔직히 전단것 같아요. 이공계생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답안 작성하는 거 요게 조금 부담으로 올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특히나 계산형과 서술형 나눠서 여러분이 또 어디에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둬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지금 뭐냐면 실제 문제가 이렇게 있고요. 정답란이 있어요. 요게 우리 계산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출제되고, 중간에 지금 제가 넣어놨는데 원래는 빈칸이고 이걸 여러분이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채워서 이 과정으로 정답을 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연습할 수 있는 풀이 공간이 있고요. 정답란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때 계산형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부피 감소율을 계산을 하래요. 그죠? 그러면은 부피 감소율을 계산을 하라고 해서 하는데 쭉 이제 써야 되는데요. 일단 이 문제의 채점 기준, 이 계산형 문제의 채점 기준이 뭐냐면 정답입니다. 이건 지금 틀렸어요, 여러분. 이 정답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정답 이게 답이 안 맞으면은요 점수를 0점이에요. 1점도 못 받아요. 그래서 정답에 정확하게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애매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수점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수치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은 솔직히 문제를 출제할 때 고려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건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정답에 최대한 이제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정답은 적겠어. 계산은 하겠어. 근데 이거 풀이에요.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되지? 이렇게 잘 적어야 되나? 아니요. 잘안 적으셔도 돼요. 잘쓸 필요 없고, 여러분이 직접 이 문제를 보고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그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중요한 게 요건데요. 풀이 과정에서는요. 이거 보세요. 풀이 과정에서는 반올림 절대 하시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요렇게 수치가 나왔어요. 중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거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나오는 숫자들은요. 그대로 반올림 하지 말고 소수점 넷째, 다섯째 자리까지 쓰는 게 좋아요. 저는 뭐 다섯째, 여섯자리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너무 소수점 아래 이제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서 요걸 0.428 요렇게만 두면 우리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짧아버리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넷째, 다섯째 혹은 여섯째, 다섯째에서 여섯째까지 쓰고 그 다음에 또 계산기에 보면은 이걸 그대로 그냥 쓰는 엔서 기능도 있고 스토어, 저장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A랑 B에 저장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거 활용해서 쓰시면은 안 끊어지는 숫자들 있죠. 이런 것들도 그냥 그대로 그 전체로 다음 계산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결과 값이 지금 보면 이게 딱안 떨어지죠. 0.42857 하면서 쭉 나오고, 퍼센트로 바꿨더니 42.857 쭉쭉쭉쭉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 떨어질 때는 우리가 앞
앞부분에 나와요. 실기시험 맨 앞에 아무 언급 없을 때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적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8, 5, 7, 셋째 자리가 7이죠. 그래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정답이 42.8, 8, 5니까 8, 6, 그죠? 반올림해서 5가 아니고 하나 더 올라가서 왜? 뒤가 7이기 때문에 8, 6%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올림에서, 그러니까 반올림은 어디서만 하냐? 중간에서는 하지 않고 정답 적기 직전에만 반올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과값이 딱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5 이런 식으로 뒤에 없고. 그럼 그럴 때는 굳이 1.50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끊어질 때는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1.5 이런 식으로요. 요게 바로 계산형 여러분 답안 작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정답을 적어야 돼요. 자, 그러면 분석부터 해야 되겠죠. 자, 질소나 반응과 탈지의 반응 시 pH 변화를 쓰래요. 그럼 질소나 반응의 pH 변화, 탈지의 반응의 pH 변화 그러면서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때 채점 기준이 뭘까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질소나 pH 증가 감소 이런 키워드가 포함되도록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키워드를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자, 요 문제도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표준활성 슬러지의 원리 혹은 뭐 공정도, 공정 순서 뭐 이런 거 적어봐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논술이죠. 이때 표준 활성 슬러지의 원리 키워드가 뭘까? 미생물이 생물학적 분해를 하는데 유기물 어떻게 제거돼요? 미생물이 먹어서 제거되잖아요. 그리고 2차 침전지에서 이제 뭐 해서 고액 분리해서 가라앉히고 없애고 또 반송해서 다시 미생물 재이용하고 그죠?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키워드를 보고 사실은 채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개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잡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 바로 키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을 할 때는 이제 키포인트를 먼저 놔두고 그죠? 키포인트를 살리고 그걸로 이렇게 키포인트 A, 키포인트 B, 키포인트 C, D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서 쓰는 연습을 A, B, C, D가 들어가게 풀어서 쓰는 연습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풀이 할 때는 여러분 줄줄줄 여기에다가 정답 다 적어갖고 여기에다가 뺏겨 적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실수할까 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 풀이 과정에다가 키워드를 적어두세요. 그러고 여기에다가 머리로 먼저 연습을 할수 있잖아요. 그죠? 머릿속에서 연습을 쭉쭉쭉 해서 이제 더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정답에다가 최종 이제 잘된 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실제 이제 서술형 문제도 정답만 볼 거예요. 정답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풀이에서는 연습하시고 키포인트 키워드를 잡아서 연습하시고 정답에다가 제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전략.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요게 요번 23년 이제 기사, 산업기사 시험 일정인데요. 우리 수질 같은 경우에는 1, 2, 3회를 보죠. 1년에 세 번만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1차 합격 서류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나면은 실기시험 보기 전에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이 있어요. 이걸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나면은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은 필기시험 다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응시자격 서류 제출할 때 여러분 또 그러신 분 있어요. 내가 학점이 되는 줄 알고 필기시험 봐서 합격을 했는데 보니까는 필기시험을 볼수 있는 응시자격, 학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또 필기시험 다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미리 필기시험 보기 전에 사실은 좀내 학점이 얼마나 취득을 했는지 이런 거 정도는 확인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요거 제출하고 나면은 이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접수는요, 수강신청처럼 치열하고 빨리. 특히 첫날. 첫날에 그첫 시간에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조금만 늦게 들어가, 30분만 늦게 들어가도 여러분이 시험 보기 편한 위치는 이미 다 만석이에요, 여러분. 왜냐면은 지금 전부 다 이제, 지금 보시면은 지필 시험이고 하다 보니까 고사장을 많이 이렇게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너무 넉넉하게 두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잡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미리 빨리 치열하게 수강신청처럼 접수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몇 번을 강조드려요. 그래서 이거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서 그 합격일 기준으로 2년 동안은 필기시험을 안 봐도 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22년 1회 시험 필기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 중간에 뭐 무슨 바쁜 일도 있고 해서 시험 응시를 못했던가 아니면 2차 시험 접수를 놓쳤다던가 아니면 다른 일에서 못 봤던가 혹은 시험에 떨어졌던가 그러면은 23년 1회에 실기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기시험 다시 안 봐도 되죠? 2년 유예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2차 실기시험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는 안 돼요? 24년 넘어가서, 자, 요, 22년 1회차 필기시험 합격일 기준을 넘어가서는 원서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실기시험만 볼 수가 없어요. 필기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기 또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요 사이에, 2년 사이에 여러분이 필기 합격하고 나서 2년 사이에 실기를 꼭 합격을 하셔야 되겠죠. 2년까지 안 끌고 동차 합격 가면 너무 좋은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동차 합격하실 수 있게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 합격 전략 여러 가지 봤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네, 원서 접수. 그죠? 엄청 빨리 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 솔직히 챙겨주셔도 나머지는 뒤에 가서 보셔도 됩니다. 네, 여기 그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을 강조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배우락에서는요, 실기 시험 합격을 위해서 여기 필기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미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이미 하셨죠? 그럼 여러분은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건 검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는요, 문제 적응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기 이론에서는요, 이제 1차 내용들이라든가 2차에만 또 나오는 내용들,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하고 주관식 문제 적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가서는 실제 이제 실전 이제 문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다반작성 연습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 분석을 통해서 변형 문제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이런 것들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이제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면 배우락 홈페이지 오셔서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은 핵심 요약집을 또 드려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시험 직전에 우리가 암기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 시험 직전에 볼수 있는 거 들고 가서 아주 얇게 들고 가서 볼수 있는 것도 이것도 배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여러분 숙지하셔서 이제 커리큘럼 여기에 따라오셔서 여러분이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 시간 통해서 여러분이 실기 시험 이제 어떻게 준비하지 하고 좀 막막하셨던 부분이 많으셨던 게 조금 해소가 되셨기를 바래요. 그래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그죠? 어디에 조금 힘을 줘야 될지 요거를 여러분 파악을 하시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도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